시황 한번 봅시다. 오후장은 일요일날 저녁때 하는걸로 하고 시황을 봅시다.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가려고 폼을 잡고 코스닥만 세요. 자, 코스피 힘이 지금 현재에서 반반인데 한반제 반반 요 상태로 자 코스피 마이너스 빠졌죠. 플러스 나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 더 내려와요. 더 내려온다 오후장이 다시 땡길지 그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더 내려서 마이너스로 돌아서 한 12시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도 이제 마이너스로 빠지겠네요. 0.76 플러스에서 좀 내려오겠어요. 자, 둘 다 다 조금 있으면 내려온다. 내려오는 분위기고요. 주식들 한번 체크하자고요. 자, 오늘 많이 간 애들을 한번 어떤 센터들이 움직이는지 보자고요. 인터넷 대표주. 자, 카카오, 네이버.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네.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요. 카카오뱅크 이슈로. 자, 카카오뱅크 시장에서 가격이 지금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상장 가격은 좀 낮아질 것 같아요. 상장 가격이 지금 시장가에서 지금 40조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IPO 신청은 통과했어요. IPO 신청했는데 증권사에서는 한 20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절반 가격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가 자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얘가 같이 올라가느냐 얘는 떨어진다는 거 머리 다 둬요. 저 얘는 엔드 그만 본다. 쳐다보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은 나 더 들고 가야 돼. 고집 부리는 분은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네이버도 2일선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저는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2% 4% 간 거 3% 간 거 갖고 목숨 걸지 말고 꼭대기에서 조금 더 먹겠다고 싸우다가 아작납니다. 한 방에 보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K뉴스 인터넷 관련주 서진 시스템 서진이 홀딩 하시고요. 서진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11선 11선 갖고 싸우시고요. 신규는 신규는 금지. 신규 금지요. 신규 금지. 서진은 21선 21선 11선 11선 갖고 싸운다. 11선 신규 금지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싸우세요. 한국사이버결제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한국사이버결제 2일선 아프리카 TV. 자, 지금부터는 얘는 11선 갖고 21선 갖고 싸우세요. 21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올라갈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올라가는 선에서는 2일선 손절가는 21선 올라가는 선에서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KMW는 생명선이 21선이에요. 생명선이 이 자리에 이탈되면 안 돼요. 자, 홀딩하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당분간 2일선 갖고 싸운다. 신규 금지예요. 카카오는 얘기했고요. 네이버도 있고. 유비커스 홀딩스요. 유비커스 홀딩스 홀딩 하시고요. 자, 손절가 19,500원 잡고 그냥 홀딩하세요. 어디까지? 일단 1차적으로 26,000원까지 홀딩. 26,000원까지 홀딩하세요. 자, 유비커스 홀딩스 그렇게 하시고요. 자, 더전비전 더전비전 신규 금지고요. 왜 그래? 자, 갖고 계신 분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는 77,2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이 자리 안 깨고 들어올릴 거예요. 자, 이 자리까지 목표가는 1차적으로 여기로 보세요. 9만원. 9만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9만원 뚫고 가는지 일체 목표가 9만원으로 싸우세요. 더전비전 신규 금지입니다. 자, KG이니스 자, 신규 금지고요. 지금 21선 깨졌어요.
일단은 매도 하셨다가 익절 하셨다가 갖고 계신 분 익절 뭐 어디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익이 났다면 정리하시고 이 밑에서 19,000원대에서 한번 다시 한번 타이밍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려오는 분위기니까 일단 정리하셨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케이지니스 안내 안철수 오빠 테마죠. 철수 오빠.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좀 깊이 잡아 6만 원 잡고 싸우세요. 깊이 6만 원 잡고 손절가 잡고 싸운다. 그리고 홀딩이요. 대선 테마죠. 일단은 내려왔다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갖고 싸우시고요. 자, 목표가는 놔두면은 6만 원까지 손절가 잡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여기 상단 10만 원까지 한번 보자고요. 자, 안내범 그렇게 하고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들 별별 관심 없어. 스펙 보지 마요. 스펙지들 보지 말라. 골프 오늘 아난티. 자, 아난티 남북 경협주로 가고 있죠. 카스텔바자 골프도 있지만 요새 골프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골프 이유도 있지만 경협 테마도 있다는 걸 머리도 두시고요. 자, 손절가 14,000원 잡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카스텔바자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용평 리조트. 자, 지금부터 2일선. 자, 2일선 자꾸 싸우세요. 용평 리조트. 남아산업. 자, 홀딩 하시고요. 남아산업 내가 한번 여기서 빼먹었죠? 남아산업도 남해 골프장 갖고 있는 회사죠. 홀딩 하시고요. 지금 매집 구간이니까. 일단 12,000원대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홀딩 하시고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당분간 2일선.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휠라 홀딩스. 얘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당분간 5일선 신규 금지예요. 휠라 홀딩스. 골프공 만드는 회사죠. 자, 휠라 하면은 신발, 운동화, 스포츠웨어 생산하는 업체인데 일단은 몇년 전만 해도 재무구조 좋았는데 요새 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재무구조가 실적이 어떤지. 자, 브랜드 파워가 좀 있죠. 휠라가 중국에서 휠라가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그 영향으로 로열티가 많이 들어오죠. 시총은 3조 3천억짜리인데 프리미엄 150% 붙어 있고요. 2019년도가 최고 실적 나왔죠. 그다음에 좀 줄었고 올해 분위기 좋네요. 올해 잘 나올 것 같네요. 올해 분위기 좋아 보이네. 자, 그렇게 알고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휠라는 매집하는 분위기니까 많이는 못갈 가능성이 높아요. 내려왔다가 해야 돼요. 아셨죠? 목표가를 높이 책정하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요 자리 6만 원에서 한번 목표가를 6만 원 잡고 싸우시고요. 6만 원 되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휠락 홀딩스 뉴베지. 자, 친규 절대 금지입니다. 뉴베지 21선 깨지면 안 돼요. 자, 21선은 손절가로 잡고 손절가 21선. 자, 2920원을 뚫으면 그때 문의 주세요. 2920원을 뚫으면 손절가는 21선이에요. 지금 걸쳐 있어요. 뉴베지 했고요. 골프존 많이 갔네요. 11만 1500원. 신규 금지고요. 자, 손절가는 요 자리에요. 10만 3500원. 손절가 10만 3500원 잡고 홀딩 하시는데 5일선 잡고 싸우세요. 5일선 손절가 고졌고 5일선 갖고 싸운다. 5일선 갖고 싸운다. 5일선 갖고 싸우세요. 크리스 FNC. 이름도 어려워. 아이씨,
자, 신규 절대 금지요. 지금 하락장이니까 이거는 갖고 계시는 분은 기술적 반등만 노리시고 나오시고요. 자, 손절가는 이 자리가 이탈되면 안 돼요. 32,050원. 32,050원 손절가 잡으시고, 떨어져도 안 되고, 올라가면은 기술적 반등 35,000원 오면은 웬만하면 정리할 생각 하시고요. 35,000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 한번, 원하시면 문의 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칠 수도 있지만, 요만큼만 갖다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머리다 두시고요. 35,000원까지만 갖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골프전 유딘홀딩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신규는 금지예요. 자, 8,400원. 자, 손절가 여기 잡고, 8,430원 잡고, 8,290원. 8,290원을 손절가 잡고, 들어올리게 되면 다시 문의 주세요. 8,290원 손절가 잡고 사보세요. 신규 금지예요. KMH. KMH요. 자, 손절가는 만원. 손절가 좀 깊이 잡아야 돼, 이거는요. 만원 잡고요. 목표가를 이 자리를 뚫는지, 15,000원을 뚫으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표가 15,000원 뚫는지, 뚫으면 다시 물어본다. 뚫을 수 있나 한번 기업분석 한번 볼까요? 자, 자산의 88% 프리미엄 붙어 있고, 5,000억짜리. 자, 작년 대비 올해 1분기 실적은 현재 좀 미비해요. 뚫을 가능성 없네요. 실적 보고는 뭐 테마가 뭐 20거리 큰게 붙으면은 뚫을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은 뚫으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뚫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손절가는 그렇게 잡고 손절가 그렇게 잡고 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마성이 더 강하다. 쟤는 됐고요. 골프했고. 자, 남북 경협 유진석 씨 오늘은 골프 이유도 있지만 남북 경협이 더 세다. 아난티 일진석 씨 아난티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한창 자 2일선 갖고 싸우세요. 한창 대선 테마로도 한때 인기 있던 종목이었죠. 자,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신원도 2일선. 신원도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현대엘리베이. 현대엘리베이도 지금부터는 5일선. 5일선 갖고 싸우세요. 경로 2일선. 신규 금지예요. 인디에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당분간. 난강토건. 얘는 21선. 21선 갖고 싸우세요. 조비. 조비,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제형 솔루테, 이 친구도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남해학, 역시 마찬가지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화전자는 지금부터는 5일선, 신규 금지요. 신규 금지에 5일선 갖고 싸우세요. JST나, 지금부터 얘는 당분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2일선. 신규 금지예요. 자, 인지 컨트롤 손절가 지키고 싸우세요. 얼마? 17,000원? 한번 봅시다. 16,900원 손절가 잡고 싸우세요. 16,900원 인지 컨트롤스. 자, 남아토건. 자, 아까 얘기 드렸죠? 홀딩 하시고요. 14,000원 떼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저걸 뚫고 갈수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게요. 자, 14,000원이요. 남아토건. 도화엔진이요. 자, 61선은 생명선을 두고 싸우세요. 물테마로도 들어가고, 경합테마로도 들어가죠? 61선으로 손절가를 잡았고, 손절가. 이탈되는지 잘 보시고 싸우시고요. 자, 매집 분위기인지 본격적으로 치는 분위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분위기는 매집은 얼추 됐나 안 됐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61선 갖고 싸우세요. 그리고 앞 정고점 뚫으면 그때 문의 주세요. 1250원 뚫으면요. 자, 매집 분위기인지 그건 좀 한번 더 계산을 해 봐야 돼요. 그거는 지금상으로는 좀 힘들고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수학적으로 풀어야 된다. 매집이 끝났는지, 매집 안 끝났는지 체크는요. 자, 녹십자.
녹십자 홀딩 하시고요. 신규는 금지고요. 신규는 금지. 자, 백신 관련 테마로도 들어가죠. 녹십자가. 자, 31만 4,500원 손절가를 잡고 싸우세요. 31만 4,000원을 손절가 잡고 싸우시고, 40만 원 근처에 가면 그때 물어보세요. 녹십자에 있고, 현대건설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죠. 자, 지금부터는 현대건설은 5일선 갖고 싸운다. 5일선이요. 며칠선? 5일선. 신규는 금지. 5일선. 자, 5일선 갖고 싸우세요. GNC 에너지. 손절가 5,180원 잡고 홀딩하세요. 5,180원 잡고, 1차적으로 어디까지? 6,500원. 6,500원까지 홀딩이요. 스펙코, 전쟁 테마로도, 전방위 산업으로, 무기 관련 테마로도 들어가죠? 스펙코 홀딩 하시고요. 이 자리 깨지면 안 돼요. 8,290원, 8,290원. 이렇게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손절가 8,290원 갖고 싸우세요. 좋은 사람들 정지당했다가 정지. 자, 옛날에 주병진 씨 회사였죠? 자, 다스코 우리 한번 이거 먹고 나왔는데. 아, 이쁘다. 아, 다스코 이쁘네요. 여기도 조금 올라, 5천에서 한 2~3% 올라갔네. 바닥에서. 좋아요. 그냥 홀딩. 다스코 홀딩. 다스코, 관심용 모르더나 버리면 안 돼. 자, 한국전력. 자, 11선 갖고 싸우세요. 11선. 한국전력. 11선. 홀딩하세요. 홀딩. 11선 갖고 싸우세요. 자, 롯데정밀 61선이요. 손절가 지금 61선 갖고 싸우시고요. 75,400원 저 근처에 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도 75,400원에서, 다시 한번 상담 주세요. 자, 한국석유,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나와서 올릴 거냐, 봅시다. 일단은, 갖고 계신 분 홀딩 하시고요. 생명선은 지금부터는, 21선 잡긴 좀 그렇다. 이걸로 잡읍시다. 14,600원. 손절가 14,600원 잡고 싸우시고요. 자, 올라가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KHENT. 자, 바닥이 1530원인데 올라갔다 다시 빠져서 잠깐만요. 매집 분위기인가? 아, 들고 가는 끝난 건가? 시가총액 1290억. 프리미엄 67% 적자, 1분기 적자. 아, 분위기가 안 좋네. 자, 손절가는 요 자리요. 2200원 손절가 잡고 싸우시고요. 손절가 2200원 잡고 싸우시고, 올라가는 대로 문의 주세요. 만약에 3,000원대 돌파하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3,000원 돌파하면 다시 문의 준다. 자, 히림은 지금부터는 5일선 깨지면 안 돼요. 신규는 금지요. 5일선 갖고 싸운다. 5일. 자,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1,000원. 11,000원이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신규 금지예요. 자, 3부 토건 아직 바닥 100% 나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갖고 계시면 홀딩 하시고, 손절가 2,570원. 손절가 2,570원 잡고 홀딩 하세요. 올라가면 그때 다시 물어보세요. 양지사는 어떻게 보면 경협주보다는 정치 테마주로 들어가죠. 양지사. 자, 생명선은 이 120일선 생명선이에요. 얼마가 될까요? 요 자리가 12,800원. 손절가 12,800원 잡고 싸우세요. 12,800원 잡고 싸우고, 여기를 앞 전고점 뚫으면은 그때 14,000원 뚫으면 그때 문의 주세요. 양지사 오로지 테마주입니다. 이거는 실적하고 상관없이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자, 오늘은 오전에 네 가지 인터넷 대표주, 그다음에 K 뉴딜 지수, 인터넷 관련주, 그다음에 골프, 그다음에 남북 경협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뭐 힘센 게 없어요. 오늘 경협주들이 힘들이 세요. 오늘 경협주들이 힘이 세다 세다. 오늘 경협주들이 힘이 세.